아, 24번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잘안 되지, 그치? 자,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첫 번째 내용 무슨 얘기다? 자, 내가 어디서 큰 승리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 눈치 볼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살 수가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이겼어, 그럼 다른 사람 나를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무슨 행동할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해야 해. 하게 되는 거지. 유명해질수록 사실 남 눈치를 좀 보긴 보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 진짜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도록 할 만한 행동을 계속 선택하는 거 압박감을 가지면 사실 내 스타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2번 읽어봐봐.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런 상태에서 한 줄로 요약한 거 다시 봐봐. 한 줄로 요약한 거 다시 뭐라고? 이제 이해되죠? 승리가 촉발시키는 자기 의식. 나는 이겼어. 다른 사람 나를 볼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지 마라, 이거야. 자, 3번 가면. 오히려 그런 거에 거꾸로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기만의 매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자, 어휘 보자. Self conscious, awareness, mess up,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거죠. Laugh, observe, flow, 흠이나 결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Weakness, personality, role model.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우리가. At the expense of 그러면, please, apologize, permanently, 영구적으로, turn on, 작동시키다, 촉발시키다, 이거 왜안 지웠지? Under the radar, 레이더 밑에서 이런 얘기니까. 레이더 쫙인데 그 밑에 있으니까 눈에 안 띄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Very, 돌아온 추한 그런 얘기지. Notice, discover, hide, disappointment, criticism, mindset, trap. touch나 함정도 trap이라고 하지, 그치? best policy. 오케이. 자, 동격의 대또 나왔지, 그쵸? 자, 그러면 self-conscious awareness 그랬습니다. 자의식적 인식 그런 말이야. that 이하라는 자의식적 인식. 자, 어떻게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이해됐죠? 동렬구조 볼게요. When no one knows you and no one is paying attention. 뭐뭐 할때 이런 말인데.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런 얘기지. 됐어요? 부정적 플러스 동사. 부정적 플러스 동사. 문장과 문장의 엔드로 병렬로 이루어진 거죠. 3번은 목적어 자리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생략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기준은 없다. 그래서 쓰는 사람 마음대로 알아서. 1번 봐. No one even know. 심지어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해. 뭐를. You are there. 너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앞에 알다. 당연히 뒤로 뭐를 알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요즘 접속사 대시 거기서 생략된 거고. 이번에는 You are suddenly aware. 당신은 갑자기 의식합니다. 뭐를. 대디야 들. 여기는 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요즘 접속사 대시를 써줬지. 3번 You worry that. 너가 걱정한다. 뭐를. 대 이하의 완전한 문장의 내용을 걱정한다. 여기도 목적어 자리 나오는 접속사 대신 써준 거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 대신 써주기도 안 써주기도 하고. 자, 1번은 동격이 대신돼. 2번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신돼. 4번은 또 관계되면서 목적격 대신 나오네? 이놈의 대신 사방팔방 엄청나게 등장하잖아. 대세 쓰임을 잘 알면 된다. 자, 4번 봐요. 리더, 어떤 리더예요? 다른 사람이 존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구를 존경하다? 목적 안 나왔잖아. 거기 나온 대신 관계되면서 목적 기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 이런 말이지. 대열 시작 구문이 나왔죠? 알고 있죠? 대열 유도부사.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게 없어요. With that. 그것에 관해서는. 5번 분사구문 나왔네. 콤마 앞이나 뒤에 나오는 ing.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결정? Please others. 자, 근격이 지금 that 이후에 주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거기 나온 that은 또 관계되면서 주격이야. 여기 지금 that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that만 알아도 문장이 보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그 문장을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위닝. 위닝. 이긴다는 것은 턴스 온. 불을 켜듯이 켜는 거지. 켜주는 거죠. 촉발시키는 거야. 뭐를? 자의식적 인식을. 내가 스스로 의식을 하는 어떤 생각에 불을 켠다 이거야. 자의식적 인식을 촉발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 뜻인 거 이해합니까? 자, 어떤 의식을 촉발시키냐면은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적 인식을 촉발시킵니다. It's not easier to move under the radar. 자,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끊고. 언제? No one knows you.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할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게 쉬워요. 또 언제? No one is paying attention. 어떠한 사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아니, 그때는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쉽다 이거지. 거기 얼랏은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나온 거 보이지요? Even much faster, a lot. 자, you can mess up. 당신은 망칠 수가 있대. 그리고 be rough. 아주 거칠어질 수도 있고요. And get dirty. 그리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대. 왜냐? No one even knows you are there. 아무도 심지어는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니까. 위너가 아닐 때는. 그러나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얘기지. 뭐 하자마자 you start to win. 당신이 이기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start to notice. 알아차리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갑자기 대니하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뭐를 의식하게 돼? You are being observed. 당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이거지. 돼요? 당신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You are being judged. 당신이 판단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또 Worry that, 대리아를 걱정하는 거지. 뭐를 걱정해? 다른 사람들이 will discover your flaws and weaknesses. 당신의 결점, 그리고 당신의 약점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걸 걱정을 해. 걱정을 하면, you start, 당신은 뭘 시작하게 되냐면, hiding your true personality. 당신의 진짜 개성을 숨기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you can be a good mother.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약점도 숨기고 결점도 숨기니까. 그리고 좋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 그렇게 되는 거에는 잘못은 없어. 이런 얘기지. 자, 근데 but 만약에 you do it, 그거를 당신이 행한다면 뭘 행하는 거야? 롤모델이 되거나 좋은 시민이 되거나 딴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그 일을 하긴 하는데, at the expense of 희생시키면서 한다면 이런 얘기지. 뭐를 희생시켜요? Being who you really are. 현재 진짜의 너라고 하는 그 존재를 희생시키면서 그 일을 한다면. 또,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결정?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you are not going to be in that position very long. 아주 오랫동안 그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 When you start apologizing for who you are, 현재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신이 사과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성장도 멈추는 거고, 승리도 멈추게 되는 것이다.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이런 얘기지. 이기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승자는 승을, 자신의 승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좋은 매니저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다 판단을 내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